자, 975번입니다. The Greek philosopher Socrates.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observe, 관찰하기를. 자, 빈칸이다. 내용이죠. 근데 관찰하다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그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인용 부호가 붙어 있잖아요. 겹다운표가 붙어 있죠. 더블 코테이션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진술을 했다. 진술하다. 업적의 진술하다라는 뜻도 있죠. 뭐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그렇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reflection and self examination do not come naturally.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reflection이 뭐죠, 여러분? 반사하는 거죠. 어디서 반사해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아 성찰이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이게 reflection이에요. self examination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 조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975번에 2번 선택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물론 오답이에요. 그다음 1번에도 자기 성찰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뭐가 되어 있냐면 4번에도 자기 성찰이 되어 있고 5번에도 자기 성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그 오답의 선택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번역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 아마 그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각자가 아마 깨우쳤을 거예요, 지금. 대단한 스킬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명상과 자기 성찰. 기왕에 2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come naturally,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한다? 소크라테스는 필요하다라고 진술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명상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976번을 게스를 한번 해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 unexpected things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다. 2번에 it's difficult to live without obstacles 난관 장애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unexamined life 검토되지 않은 삶. 자 지금 아까 여기서 self examination을 자기 성찰이라 그랬거든. 자기를 갖다 조사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nexamined니까 자기 성찰되지 않은 삶이죠. 그 삶은 not worth living. 살 가치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do not blame others. 다른 사람을 너의 실수 때문에 비난하지 마라. 아웃되죠. life without hard study.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내용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볼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 As much as any other kind of thinking. 다른 종류의 생각처럼 정확하게 보냐. As much as. 그 정도로 많이. Reflection. 명상.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solitude. 고독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칠수 있는 말인 거야. 이 글은 자기 성찰과 reflection, self-examination. 그 다음 뭐예요? solitude. 그래서 예, 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으면 문제는 다 푸는 겁니다. 그럼 키워드가 뭐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줄에 공표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줄에 reflection, 세 번째 줄에 self examination, 다섯 번째 줄에 뭐예요? solitude. 이 키워드. 키워드를 조합한 게 요지란 말이에요. 그대로 조합한 것. 자기 성찰을 위해 solitude 필요하다. 1번이 요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distraction and reflection. distraction은 주의가 산만한 것이고, reflection은 곰곰이 고독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자기 성찰 명상이잖아요. 이것이 믹스할 수 없다. 이것이 믹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양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It's not the kind of thing you can do well.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ear a television, TV 옆에서 안 된다. 전화기가 울릴 때안 된다. With children in the same, 아이들이 방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은 고독의 시간이다. One of the reason, 바로 틀린 부분이 977번 나옵니다. One of the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eason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들 중에 하나, I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much.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고, keep growing personally.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That I have not only set aside time, 시간을
따로 띄어 놓은 거죠. reflect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띄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I have separated myself 내 자신을 distraction 주의가 산만한 것들로부터 for short blocks of time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요. 블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그 공간적인 차원에서 여기서 두 블락 가세요, 세 블락 가세요 이런 얘기죠. 공간적인 일정 구역도 블락이지만 시간적인 일정 구역도 블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삶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주의 산만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그런 자기만의 고독 시간을 떼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 minutes in the spa. 스파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우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죠. 스파 하면서 30분의 고독한 시간 또는 an hour outside on a rock in my backyard. 자, 자기 마당에 락이 바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 한 시간 가 있는데든지 few hours in comfortable chair in my office. 의자에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이런 시간이 자기에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The place does not matter.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요. As long as you remove yourself from distractions and interruptions. Distractions, 방해받는 것들, 산만하게 하는 것들과 interruption,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remove, 멀리 떨어뜨리는 한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97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virtuoso violinist Pinchas Zukerman. 자, 그래서 우리가 violinist가 나오고요. virtuoso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거장이란 뜻이야, 거장. 물론 이 뜻을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기왕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이 taking a master class예요. 클래스는 수업이죠. master class니까는 굉장히 그 대가들의 클래스, 아주 고급반 클래스. 그렇죠. 이런 클래스를 자기가 수업을 받고 있으면 테이크고 수업을 하고 있으면은 기브예요. 근데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to a group of young artists 젊은 예술가들에게 자기가 레슨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테이크하고 기브가 클래스라고 하는 말과 모두 어울리지만 뒤에 수업을 받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기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젊은 예술가들이 had come to Aspen Music Festival, 뮤직 페스티벌에 전 세계로부터 온 그래서 지금 대가가 젊은 신진 예술가들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해됐죠? 그런 시간이에요. The auditorium, 근데 그 강의실 강당은 filled with, 자, 그래서 세계 음악 축제에 모이는 그 아티스트는 어떤 아티스트겠는가? Aspiring은 뭔가 열망하고 그 다음에 conspire, 뭔가 공모하고, 말이 안 되죠. 뭔가 열망으로 가득 찬 예술가들, distinguished teacher, 아주 유명한, 명성이 자자한 선생님들, 그리고 잘 알려진 performer, 연주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핑카스 주컬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문가죠. 그래서 첫 단어에 virtuoso라고 하는 거장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죠. 한수 배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그 분위기는 comparative 경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electronic은 전자란 얘기고 electric은 전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대가에게 한수 배우는 자리인데 갑자기 전자와 전기가 왜 나왔나? 그렇죠? 여기서 정답은 일렉트릭이고 일렉트릭이라는 뜻은 뭔가 긴장됐고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렉트릭은 긴장되고 분위기가 고조됐다. 자, 이런 얘기니까 일렉트릭을 선택하고요. As each performer played, 각각의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Zukerman offered friendly advice and encouragement. 이 거장이 아주 그 다정다감한 충고와 그 다음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제공했고요. Invariably 여지없이 very는 변하는 건데 invariably니까 안 변하고 그렇죠. 여지없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picking up his own violin 그의 violin을 들어서 demonstrate finer points of technique. technique의 finer fine이라고 하는 거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고 예쁘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잘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한 그런 포인트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장이 거장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거장이 미래의 거장들에게 한수 지도하는 거죠. 이거 대단한 클래스지 사실은. 우리 아마추어들은 뭐 낄 수도 없는 그런 클래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수 보여주는 거예요. The last musician. 그랬다가 마지막 음악가가 performed brilliantly. 아주 연주를 잘했어요. brilliantly하게 잘했어요.
When the applause subsides.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그리고 박수가 이제 가라앉겠지? 가라앉는다는 말이 subside죠. Zuckerman complimented the artist. 예술가를 칭찬하더니 pick up his own violin. 그래서 이제 젊은 애들이 연주하고 나면 자기가 연주를 한번 시범을 보여줬는데 또 그거 하려고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tucked in under his chin. 그의 턱 아래로 바이올린을 턱 했다. 무슨 얘기야?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감으로 턱. 그 안으로 쑥 집어넣은 거죠. 바이올린 턱에 괴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pause the long moment.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without playing a note. 하나의 가락도 연주하지 않고 uttering a word. 한마디도 uttering. 발설. 말하지 않고 placed instrument. 그 바이올린 악기를 다시 케이스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연주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시범을 보이지 않고 폰만 잡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예술가들의 행동을 아마추어는 이해 못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오디토리엄에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상황이거든. 그랬더니 어디언스 관객들이 responded with deafening 뭐죠? 귀를 머금게 할 것 같은 applause 박수 소리로 responded 반응, 화답을 했다는 얘기죠. In recognition, 무엇을 알아차렸기에 무엇을 인식하면서 이 마스터 뮤지션을 알아차리면서 인정하면서 자, 이 마스터 뮤지션, 이 거장이 Who could pay 너무나도 멋진 컴플리먼트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법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so가 나오면은요. 우리가 search가 나오면 여러분 search는 어가 바로 붙는 거 많이 기억하죠. search요 많이 들어봤지. so는 어랑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gracious하고 어랑 바꿔야 돼요. 그래서 so gracious a compliment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은 so 다음에 뭐가 붙어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관사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관명 이 순이죠. so 형관명사 compliment 이렇게 되는 거죠. 형관명. 알았죠? 좀 특이한 어순이죠. 보통 관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so gracious a compliment가 돼야 되고 거기다 메모해놨지 어떻게 돼? so 플러스 어떻게? 형관명 요런 어순을 가지는 말을 딱 세 개만 기억을 해도 so 포함해서 뭐 있어요? 우리 투투용법 있지 투투용법 투투용법에서 앞에 투 있죠? too 그렇죠? 그 다음에 as 용법에서 앞에 as 있죠? as 그래서 so하고 to하고 as는 만약에 그 관사하고 형용사하고 명사가 다 같이 올 때는 반드시 형관명의 어순을 취한다. 다 올 때, 다 와서 어순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형관명의 어순을 취한다. 이런 얘기 알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지금 so하고 to하고 as 다음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형관명. 오해하지 마. 형관명이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 있게 되면 어순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어순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풀면서 정답을 갖다가 979번에 2번으로 했고 980번 금방 얘기했고요. 글의 제목은 뭘로 정할까요? 지금 어떤 사건이죠? 지금 전문가들 모인 상태에서 거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칭찬 하나를 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1번에 Long road to perfection. 완벽을 향하는 길고 긴 여정. 두 번째 주커맨의 명성으로의 상승. Great musician from Aspen에 모인 Aspen 출신의 위대한 음악가들. A master. 한 대가의 예상치 못한 아주 비범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칭찬. 정답은 4번을 선택해야 되겠죠.